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전자 스토커 천만입니다. 아주 좋아요. 삼성전자 스토커, 삼성전자만 아주 따라다니는 그런 스토커 열심히 한번 따라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증시 자체가 너무 안 좋네요. 어제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빠지니까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좀 웃기는 게 삼성전자가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면은 삼성도 올라야 하는데 그럼 거꾸로 빠져. 또 빠지면은 미국 증시 빠지면 우리 더 빠져.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는 현재 0.3%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개인과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들이 이놈들이 또 690 정도를 현재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힘이 없는데 지금 하이닉스도 한 1.3% 빠지고 네이버 1%, 카카오 0.8% 빠집니다. 삼바도 0.2% 빠지고 LG화학만 또 오르네요. 희한하게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DI 1.3%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1.9% 하락, 기아도 한 1.2%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은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래프톤이 좀 계속 오르네요. 3.2%나 한때 열심히 빠지더니 다시 또 크래프톤이 한 3.2% 정도 좀 올랐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한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좀 흥미로운 그런 모습을 현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9,900원, 69,800원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다시 또 반등을 해서 0.4% 정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67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에코프로 비하면 한 5% 오르고 있고, 펄어비스 1.7%, LNF 3.7%, 카카오게임즈 한 2.7%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쪽으로 잠시 봤는데 중국은 한 0.6%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 상관없이 그냥 미국은 떨어지더라도 중국은 오르고 있다. 홍콩은 오늘 약간 보합이네요. 쭉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데 한 0.08% 정도 약간 상승하고 있고, 일본은 0.56% 정도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아주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달러도 한 5.6원이나 급등했어요. 지금 현재 1184.60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모습이 다 뭐냐, 이게 소비자 물가가 이제 31년 만에 최고치다 보니까 나스닥은 1.6%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주요 뉴욕 증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이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도 전장보다 0.66% 내려서 36,079.54, S&P도 0.82%나 내려서 4,646.71, 나스닥도 1.66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15,622.71로 장을 마감을 했고, 이날 10월 CPI는 전년 대비 6.2% 상승해서 국채 시장을 흔들고 상승률은 시장 예상인 그 5.9%를 웃던 것인데, 90년 11월 이후 최고치죠. 그리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수익률은 한때 연 1.5%를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오던 뉴욕 증시에는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고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상승 압력이 커지면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에 나설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하여 이에 발표된 그 주간 실업지표는 개선됐는데, 미 노동부에 따르니까 지난 6일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4,000명 감소해서 26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일단 팬데믹 시작 이후로 최저치다. 주요 기업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알파벳도 페이스북도 2% 이상 하락했고, MS 애플도 1% 이상 내렸어요. 엔비디아도 4% 가까이 떨어지고, 전날 10% 이상 떨어졌던 테슬라 3% 이상 올랐어요. 테슬라는 또 재밌죠,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이 투자한 그 전기 픽업 트럭 업체인데 리비안이라고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공모가 대비 30% 이상 상승을 했고, 업종별로 에너지 관련주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기술, 통신, 자재 관련주가 모두 하락을 합니다.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하고 헬스 관련주는 올랐고, 일단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한 $2.81 하락해서 $81.34에 거래를 마감하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유가 시장은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적인 비축유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세 요인이 됐거든요. 미국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증가분은 적었는데 3주 연속 증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유가 강세를 점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되면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듯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아직 부진하다, 부진하고 오늘 7만원도 깨져가지고 좀 허탈한데, 아침에 69,600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69,600원, 69,700원에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본인들 보시고 판단하셔서 매수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근데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현재 지금 팔고 있어요. 일단은 외국인들과 현재 지금 보니까 기관들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이제 좀 사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아쉽지만은 좀 하락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CL하고 CS가 다시 또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둘이 한 80만 주 정도 팔고 있고, 노무라 CL이 조금 사긴 사는데 일단 노무라가 좀 14만 주라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은 CL하고 CS가 많이 판다, 그 점 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주는 현재 보니까 400원 정도 빠지고 있어요. 우선주 400원 정도, 지금 현재 649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 646까지 갔었어요. 646. 하지만 지금 보니까 649에서 650 정도, 65,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있는데 좀 더 아직 더 많이 사야겠죠. 아직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니까 다이와가 한 38,000, UBS 31,000 정도, CS하고 골드만은 현재 팔고 있다. 일단 시원하게 사야 하는데 시원하게 안 사고 지금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영 비실비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오를 때는 시원하게 올라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 또 빠지고, 일단 또 빠지고 또 오를 때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도 많이 나고 답답할 건데, 한편으로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사주라는 그런 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지금은 매집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선주는 6만 5천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끌고 가지 않겠나. 한 연말까지는 뭐 가야 한다,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하게 막 살 필요는 없고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소량으로도 모아가는 그런 재미를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급하게 뭐 돈 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칩니다. 오전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해요.